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. 뭐 함정이 있거나 숨어 있는 힌트는 없잖아. 맞죠? 그렇다고 다 맞출 건 아닌 거고. 전피 좌표 일단 표현해 보면 EAT P가 시각 T에다 0 대입하면 그 점을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A는 0 대입하면 1, 4 해서 5 되고 얘는 0 되고 A 결정됐고요. 그 다음에 OQ는 PA다. OQ 벡터라는 게 Q의 위치 벡터 X, Y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얘는 A에서 P를 여기서 오고 뺍니다. 그럼 5에서 마이너스 2의 t, 마이너스 4, 2의 마이너스 t, 마이너스 4t. 이렇게 됐고요. q는 이제 표현이 됐고,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q가 움직인 거리로 봤으니까, 시간 0에서 2로 이제 적분을 할 테고, 얘에 대한 미분, 얘 미분이 필요하겠죠. 그럼 q 점에 대해서, dt, dx 하면, 여기는 마이너스 2의 t, 마이너스만 내려오니까 더하기 4의 2의 마이너스 2t. 그 다음 dt dy 하면 마이너스 4. 요거 제곱하고 루트까지만 하고 적분으로씩 바로 가봅시다. 얘를 루트 dt dx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t에 더하기 4의 2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6. 맞죠? 얘 역수잖아. 중간에 보이죠? 마이너스 8 나오고 플러스로 변신할 테니까 얘는 양수로 바꾸어서 2의 t 더하기 4의 2의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 제곱하고 루트랑 없앤 거를 거리 움직일 때 거리를 L 합시다. L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루트 없어진 2의 t 더하기 4의 2의 마이너스 t를 적분합시다. 적은 김에 다 맞아 적읍시다. 이 t 마이너스 4의 2의 마이너스 t 0에서 2 하면 2의 제곱 4 2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. 그러면 a는 4가 되고 B는 3, 둘을 더하면 7.